경제 위기, 경제 충격, 뭐 불황,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남에게 일어나면 경제 위기, 경기 침체인 거고 나에게 일어나면 뭡니까? 지옥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지옥이 닥쳐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대응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대응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요. 그리고 건강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나의 일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도 그 대비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가는 사람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과거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절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지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궁리하고 또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저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의 현실을, 나의 처지를 까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처지인지를 알고 난 다음엔요. 밑바닥부터 하나씩 둘씩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요.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또 변화를 위한 처절한 노력들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에겐 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겁니다. 참 힘들죠.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노력해도 이 절대적인 기회 자체가 적은 세상이다 보니까 나에게 그 기회가 안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온전한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기다려야겠죠. 나의 때가 올 때까지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한달 뒤에 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10년 뒤에 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세상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100%다 갖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100% 없다라는 겁니다. 확률이 70%일지, 80%일지, 50%일지, 그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운명을 뛰어넘는 노력을 한다. 뭐 이게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아예 또 불가능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내 운명을 내가 정말로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다. 누가 장담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확신하냐라고요. 사람 일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나의 아저씨의 그 유명한 그 배우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갈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드라마,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최민식과 한석규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민식은 최민식의 삶을 살았고, 한석규는 한석규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더 자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민식이죠. 그 최민식은 그 당시에 그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작중 배역이 되게 구질구질하고 되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한석규는요, 제비족이었어요. 제비족. 여성을 후리고 사기쳐서 덩쳐먹는 배역이었어요. 물론, 그 배역일 뿐이지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 당시에 나름의 성실히 사는 사람과 이제 야삭빠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인생의 전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꼰대처럼 느껴지는데 뭐 얼마 전에는 그 최민식이 뭐 카지노라고 하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나오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정말 성실하게 오래오래 자신의 바닥에서 큰 구설수 없이 살아가면, 아니, 그래도 오래오래 롱런하면서 잘살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유명 배우들 중에 지금 비리비리하고 아예 보이지도 않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 한때 미투 때문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김생민. 김생민이라고 하는 이는 꽤 오랫동안 짠돌이로서 정말 금수하게 사는 사람으로 왕소금이라고 대단하게 인기를 끌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타워 팰리스 산다, 뭐 벤츠 끌고 다닌다, 잘 나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대려 화가 돼가지고 미투 당해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20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제 자기가 지켜왔던 일터를 순식간에 다 뺏겨버렸죠. 나락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되게 씁쓸했던 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깐부로 유명한 그
오영수 씨라고 하는 나이 70대 후반의 그 배우도 정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추행으로 갑자기 또 나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놈의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기와 질투로 날아갈지 모르는 참 무서운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자기의 그 그릇만큼만 가야 되지. 그 그릇 이상으로 가면 또 그릇이 넘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회가 오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서운해하지만 때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은 게 그 사람에게 행운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보다 쓰임을 덜 받으면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쓰임 받을 기회가 오는 거고 또 만약에 기회보다 능력보다 만약에 더 큰 이제 뭔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인생이 나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나은 자세로 바보처럼 우둔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아 2024년에 나 분명히 책 좀 써야겠다. 책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강의도 좀 넓혀야겠다. 누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어딘가에 갈 만큼의 나의 재능을 좀 더 키워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2024년에 저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더 이제 저의 재능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2024년에 적어도 올해만큼은 지난 5년 동안 되게 숨죽어 죽어 지냈거든요. 많이 패배자로 살았고 많이 우울했고 많이 서글퍼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24, 25, 26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는 이제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스스로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지런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이 모드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좀 이어서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새로운 도전이고 이러한 도전도 참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 스스로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 2년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혼자 떠들어대면서 또 제가 또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건강도 좀 잘 챙기고 이 말도 좀 더 조리 있게 하고 천천히 얘기하려고 애쓰고요. 또 내용들도 좀 잘 채워나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성장, 성숙,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